코로 한 번, 입으로 두 번, 향이 은은하게 배어 재료 본연의 맛을 더욱 풍미있게 살려줘. 절대 실패 없다는 숯불 요리. 숯불 요리는 고기서 고기다. 지금껏 맛봤던 평범한 숯불 요리는 잊어라. 숯불 요리계의 판도를 뒤바꿀 맛의 신세계. 빵촉이고 안에 육즙이 꽉 찬 게 맛있어요. 지금부터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꾸준히 사랑받아온 숯불 요리의 맛있는 반란이 시작됩니다. 진하게 풍기는 숯불의 기운을 따라 찾아온 이곳. 소문난 맛집답게 365일 문전성시를 이룬다는데요. 조리에 집중하고 또 집중하는 모습이 어째 달인의 포스가 철철. 주방장의 정성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넌 도대체 누구냐. 여기 숯불 향이 좋아가지고 다른 곳이랑 다르게 숯에 직접 구웠다고 해서 기대가 됩니다. 모두가 엄지척! 숯불에 대한 기대감 듬뿍 안고 찾아왔다는 이곳 요리의 정체는 바로 햄버거 스테이크! 자거로 햄버거 스테이크라고 하면 접시에 소스가 듬뿍 담겨진 경양식 햄버거 스테이크를 떠올리기 마련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고급스러운 자태의 햄버거 스테이크라니. 거기에 먹는 속도에 맞춰 개인 화로에 올려주는 특급 서비스까지. 아, 그 맛이 궁금하다. 오빠석촌의 느낌? 맛있어요. 안에 육즙이 꽉 찬 게 너무 맛있습니다. 짱! 찰떡궁합 자랑하는 고소한 달걀 노른자에 콕 찍어서 한 입 먹어보면 먹는 이들마다 진실의 미간은 기본이요. 절로 웃음이 나온다는데 상상 그 이상으로 육즙이 가득하고 부드럽다는 숯불 햄버거 스테이크. 그 맛의 비밀을 파헤쳐봐야겠다. 그 맛의 첫 번째 승부처는 당연 재료에 있다고. 보통 햄버거 같은 경우에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1:1로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적으로 소고기만 사용하는 게 더 맛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작업을 한 다음에 하루 정도 냉장고에서 말리면서 숙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수분이 안에 있는 육질 보관을 되고 겉은 말라서 좀 부서지지 않게 좀 모양도 좀 이쁘게 나가려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육즙 가득한 속살의 비결은 바로 다른 고기와 배합하지 않고 오직 소고기를 100% 사용하는 것. 그리고 빠르고 적당한 힘으로 정성껏 치대며 미세한 공기까지 빼주는 것이라는데요. 제가 1인분 기준 3덩이씩 나가거든요. 300개 정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판매량이 뭐예요? 하루 판매량이 100인분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긴 한데 거의 100인분 기준으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런 식입니다. 조기 퇴근 아니죠. 최상의 맛을 내기 위해 큰 욕심 내지 않고 하루 딱 100인분만 준비한다는 이곳. 신선한 고기를 사용하는 것만큼 반죽의 숙성 시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 정해진 양만큼만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겉바 속촉 최고의 맛을 보장하는 오늘의 주인공 숯 등장이요. 대나무 숯 같은 경우에 열전들이 빠르기 때문에 고기를 빠르게 익힐 수도 있고 겉은 바삭하게 속은 촉촉하게 유지할 수가 있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숯향도 저희는 대나무 숯이 가장 저희 음식과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대나무 숯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고온의 숯불에서 겉을 빠르게 익혀 육즙을 꽉 잡고요. 숯불 가장자리에서 속까지 천천히 익혀주면 진한 풍미를 자랑하는 햄버거 스테이크 완성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숯불에서만 구워내 격이 다르다는 육즙의 끝판왕. 숯불 햄버거 스테이크. 특별한 숯불 요리 맛집으로 인정합니다. 광주의 또 다른 숯불 요리 전문점.
대충 손님들 분위기를 살펴봐도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고 빈자리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것을 보아하니 맛집 제대로 찾아온 듯한데. 뭐 먹을지 좋은 것 같고 겉에도 일반 그거랑 다르게 약간 먹물가도 있어서 맛이 좀 다른 게 쭉 더 풍부하고 특히 숯불향이 매력적이어서 뭐 진짜 입에 넣자마자 숯불향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부드럽고 진짜 말랑말랑하고 너무 맛있어요. 아니 이것은 돈가스? 자고로 돈가스는 뜨거운 기름에 바삭 튀겨내는 것이 기본이건만 숯불과는 무슨 인연이 있는 걸까? 더 이상 지체 말고 주방으로 돌격! 제가 숯불 맛집을 찾아왔는데 돈가스 집인가요? 어, 네 맞습니다. 어, 돈가스 보통 튀겨져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여기 어떻게 숯불로? 아, 저희는 숯불향으로 익혀가지고 돈가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맛의 비법은 며느리에게도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국룰이라지만 순순히 맛의 비결을 알려주겠다는 주인장. 자신감 하나는 마음에 드는데. 엥? 갑자기 수족관에는 어쩐 일이신고? 돈가스 만드는 거 보여준다더니 또 뭘 하시는 거예요? 아, 저희가 지금 고기를 워터에이징에 숙성해놓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고기 전문점에서 많이 사용하는 숙성법인데. 예, 그러니까요. 돈가스 고기를 이렇게 숙성한다는 건 또 처음이네요. 포장된 고기를 그대로 받아와서 고기를 숙성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은 소금물인 건데 낮은 온도에도 물이 얼지 않고 잘 숙성이 고기가 잘 되게끔 합니다. 숙성을 함으로써 고기 육질이 더 많아지고 고기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어느 정도 숙성을 하는 거예요? 시간은 360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기간은 10일에서 14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즙 가득한 돈가스를 위해 물속에서 무려 360시간이라는 인고의 시간 끝에 드디어 봉인 해제된 등심! 두툼하게 숭덩숭덩 썰어주고 달걀물 대신 특별한 배합물로 그 풍미를 더한 뒤 생빵가루를 이용해 부드러운 튀김옷을 입혀준다는데 저희 가게에서 쓰고 있는 가루들은 일본에서 쓰고 있는 가루를 저희 가게만의 특성으로 물이랑 소금이랑 후추를 배합하여 저희 가게 색깔에 맞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지글지글 뜨거운 기름 속으로 풍덩 바삭하게 튀겨내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오늘의 주인공 숯. 돈가스는 튀겨지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에요? 저희는 돈가스를 튀기는 게 끝이 아니라 마지막에 훈연을 통해 숯과 완결상을 입히고 있습니다. 20초 숯불 훈연을 통해 느끼함은 잡고 맛은 더욱 풍성해졌다는데 최상의 풍미를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든 돈가스. 워터에이징 숙성으로 시작해 숯불향으로 마무리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맛의 대장정. 과연 돈가스의 맛은? 이게 향이 일반 돈가스랑 조금 달라가지고 조금 신기한 것도 있고 맛도 여기가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제 친구가 와보자 해가지고 왔는데 일본에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고 완전 추천이에요. 특별한 숯불 향을 머금은 돈가스를 돼지고기로만 맛보는 건 조금 아쉽죠잉. 이번에는 소고기의 육향과 숯불 향이 만났다. 스테이크보다 식감이 다양해 더 재밌고 더 맛있다는 이것의 정체는? 빵가루에 먹물과 김을 갈아 넣어 영양과 맛 두 마리 토끼 다 잡았다. 작은 화로에서 취향껏 구워 먹으면 부드러움의 끝판왕이라는 숯불 규카츠 납시오. 카츠도 일단 엄청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규카츠의 오징어 먹물이랑 숯불향이라는 독특한 조합이 인상적이어서 다시 재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르르 녹는 육질은 물론이요. 느끼하지 않게 입힌 숯불향은 최고의 조합이라는데 어떻게 보면 돈가스에 숯불향을 더했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랜 시간 밤낮으로 연구해 얻어낸 값진 결과라고. 더욱 맛있는 돈가스를 만들기 위해 지금보다 더 꾸준한 연구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꾸준하게 남녀노소 모두의 사랑을 받아온 햄버거 스테이크와 돈가스. 그 익숙하고 평범한 맛이 숯불과의 만남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돼 더 특별해졌다. 맛은 맛대로 일품이요, 향은 향대로 명품이니 광주 여행 계획하고 계신다면 꼭 한번 맛보시길 추천드립니다.